부산 해운대의 명물이죠. 옛날 동해남부선 폐선부지를 레저 관광용으로 개발해서 한 달에 10만 명 이상이 이용하는 인기 관광 아이템이 됐습니다. 옛 유포철길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으로서 1층 레일은 해운대 해변열차인 트램 전차고 2층은 소형 모노레일인 해운대 스카이캡슐입니다. 스카이캡슐은 2층이라 바다 전망이 좋고 소수 인원이 탐으로 아기자기한데 해변열차가 만원대인데 비해 스카이캡슐 왕복 4인승은 가격이 77,000원으로 비쌉니다. 해변열차는 시간당 약 3회로 운행하며 해변열차와 스카이캡슐 모두 편도 소요 시간이 약 30분이에요. 역은 미포에서 송정까지 6개가 있는데 비포와 청석포에서는 해변열차와 스카이캡슐을 갈아탈 수 있으며 송정역은 간이역으로서 지하철역과 다르고 600m 걸으면 지하철 송정역이 따로 있어요. 스카이캡슐은 1에서 2인승, 3인승, 4인승이 있으며 가격이 각각 다릅니다. 편도만 각각 27,000, 35,000, 4만원입니다. 운행시간은 봄, 가을에는 저녁 7시 30분, 여름에는 8시 30분, 겨울에는 6시 30분으로 일몰시간에 맞춰집니다. 부산 바다뷰를 보는 데는 이보다 좋은 교통수단이 없습니다. 혹시 부산 여행을 하시게 되면 해변열차와 스카이캡슐을 이용해보세요. 영상 마저 보시고 또 뵙죠. 이상입니다.